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 성경의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 횃불로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그리고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용,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창세기 15장 12절. 계속해서 인용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여기서 횃불로 나타나신 숨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인용.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겠는가 말하느냐 창세기 2장 20장 2절 13절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사자 혹은 천사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또다시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선언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의 영이 불꽃과 바람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창세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인용,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2절. 그래서 십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 그런데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불꽃 혹은 횃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인용.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 이러한 성령 강림의 현상은 구약 성경에서 숨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불꽃으로 횃불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에게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사건과 일치한다. 따라서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단지 바람 혹은 불꽃 그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몸에 임하는 영적 실체이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은 구체적인 몸을 입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화육 혹은 숨어 계신 하나님의 영의 낮아지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원한 말씀의 화육이 가능한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의 화육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숨어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화육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창조의 영이 화육된 분이 성령이시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곧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 이 두 영은 동일한 하나의 영이며 하나의 영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아들과 성령도 하나라는 결론이 나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마태복음 1장 20절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3장 16절 따라서 숨어 계신 하나님의 영은 곧 예수의 영이고 오순절 각 사람에게 임한 영은 곧 예수의 영이다. 5번 빛으로 현현한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횃불 혹은 불꽃으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나타나셨듯이 태초에 있던 빛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다 알았죠. 그 창조의 빛이 곧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셨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1장 5절 라고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곧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한 걸음 더 나가 계시록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피조물의 광채가 없어져도 이 세상을 영원히 비추는 등불로 묘사하고 있다. 인용 그 성은 해나 선, 달, 문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시록 21장 23절 동시에 계시록은 이 등불을 하나님 자신으로 선포합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9절서부터 20절 결론적으로 종합하면 스스로 숨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횃불 혹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것처럼 태초에 있었던 그 창조의 빛 창세기 1장 2절 그 빛으로 그 빛이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인용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빛 가운데서 만납니다. 인용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행전 9장 3절 따라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도 오순절에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자녀 곧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한다. 인용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인용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꺾임이 없느니라. 요한 1서 2장 9절 10절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은 은유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묘사하고 그 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는 근원적인 빛으로 증언한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신약은 증언하고 있다. 즉 성경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끝없는 무한한 빛으로,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육신이 된 빛을 우리에게 다시 반사해 주는 빛을 성령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앞에서 언급한 은유적 표상들은 어디까지나 은유적 표현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몰트만은 말하였다. 인용, 신적인 영과 인간적인 영이 너무도 깊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양자를 세밀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스스로 숨어 계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빛 그 자체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이러한 전제 아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시편 27편 1절. 그는 빛의 아버지이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시편 104편 2절. 오직 그에게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신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이러한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셨고 그 빛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빛으로 우리들을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6번 생명의 영,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창세기 1장 2절. 그래서 요한복음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권면한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실체, 즉 보유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 숨어 계신 영적 실체가 흙 속에 들어감으로서 인간이 창조되었다. 인용,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의 영이 육신 곧 흙을 떠나면 생명체는 죽는다. 인용,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와 같이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으로서 생명체인 인간 안에 내주 임마넨트 하실 수 있다. 특히 인간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영은 마리아의 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켰다. 마태복음 1장 18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지상생애 기간 동안 줄곧 예수와 함께 하셨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결국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그 안에 항상 내주해 계셨던 예수님은 구원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을 통해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며 누가복음 18장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에 따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성경을 이 하나님의 영을 성경은 생명의 영, 살려주는 영으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살려주는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태초에 수면에 운행하시던 창조의 영, 그 영이 흙에 들어감으로써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창조되었고, 바로 그 창조의 영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감으로써 나사렛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 창조의 영이 예수와 항상 함께함으로써 예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셨다. 이러한 사건을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과 유비적으로 일치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44장 6절 인용.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그런데 이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 그리고 마리아에게 들어간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에 각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이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건 뭐냐? 그거는 이제 부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잠잔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언제든지 다시금 그 몸도 나사로처럼 소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곧 기독교의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하면 창조주 영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키고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바로 그 영이시다. 그리고 이 창조의 영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오순절에 임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성령,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 때 임했던 그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여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여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매여 어머니여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7번. 숨어 계신 창조주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다음과 같이 숨어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였다. 이미 그것은 예언했죠. 인용합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이게 여호와죠. 나 여호와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사야서 48장 16절. 이러한 증언에 상응하게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이 지상에 보내실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인용.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게 임마누엘이죠. 너희와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성령은 숨어 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시며 동시에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동시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보냄을 받았다고 수차례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 어쨌든 타성의 차원에서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 하나님 모두 숨어 계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시다. 이건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파성의 차원에서 보지 않고 말씀의 차원에서 또 다시 보면 숨어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화육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 화육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동시에 또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0 보게 되면은 아주 정확하게 14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정확하게 말씀의 삼위일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요한복음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증언하고 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숨어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또 성령이 와서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그러면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겠다는 영이죠.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밖에 없고 예수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화육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인용 부분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태초에 계신 분이 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만져봤다 이게 들어봤다 이거, 눈으로 봤다 이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요한일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현현 양식을 봅니다. 아까는 파송 양식, 이번 두 번째는 이제 말씀 양식, 이번에 세 번째는 현현 양식에 나타나는 모양. 현현 양식에서 차원 차원에서 보면 앞절에서 이미 자세히 분석한 바와 같이 숨어 계신 하나님은 불꽃, 횃불, 불의 혀 같은 것으로 나타나시죠. 은유적 상징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빛과 등불로 현현하십니다. 따라서 은유적인 표현에 의하면 숨어 계신 성부 하나님은 불꽃, 횃불, 불의 혀, 말씀, 빛, 그리고 등불 이런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든지 혹은 육신을 입은 우리들에게 임하든지 해서
우리가 그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도록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금까지 삼신론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할 수가 없죠. 독립적으로 존재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성령을 그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삼신론적으로 보지 않고 은혜적으로 언제든지 누구에든지 들어갈 수 있고 마치 그 인간을 지으실 때 거기에 생기가 불어넣은 것처럼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내주할 수가 있고 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존재가 바뀌죠.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부활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하죠. 왜? 예수님도 성령으로 부활하셨잖아요. 로마서 1장 3절. 육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에 이 썩어질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고 뭐의 몸으로 부활합니까?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소마 프노이마티코스,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 도표를 보시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도표입니다. 문자적인 표현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은 뭘로 나타났죠? 횃불로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그 제물 사이를 싹 지나가는 게그 횃불에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또 성자는 뭘로 은유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이사야에서 나타난 대로 등불로 빛으로 횃불 빛. 또 이 빛이 모세에게는 뭐야? 가시덤불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났죠. 근데 성령은 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것도 역시 성령을 빛으로 나타내죠.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을 성부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불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은 불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불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꽃 횃불 빛, 그렇죠? 호렙산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등하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세상에 비추는 등불,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에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한 그 불. 이래서 은유적인 표현 속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불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송적인 면에서, 이건 서로 이제 파송하는 거죠. 아버지는 성자와 성령을 파송하죠. 아버지 아들을 보내고 성령도 보냈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지요. 파송을 하죠. 성령을 파송하지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임하게 하니까?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다른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셨죠. 근데 그 영은 왜? 내내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성자와 성령을 파송하듯이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파송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로부터 아들을 통해서 성령이 파송되죠. 그래서 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파송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파송된다 하는 게 서방교회의 전통이고 아버지로부터 이 아들을 통해서 성령이 온다라고 하는 게 앞에 부분이 동방교회의 전통이고 아래 부분이 서방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러분 외국에서 그이 십자가의 성호를 긋지 않습니까? 성호를 긁을 때 서방교회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래가지고 왼쪽부터 이렇게 합니다. 예? 왼쪽부터 서방교회 그러니까 서쪽부터 동방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부터 동쪽부터 긋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십자가 성호 긋는 것도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달라요. 그러니까 캐톨릭 신부들은 이렇게 긋고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의 교들은 이렇게 그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그을까요? 이렇게 하고 동그랗게 하시겠어요? 그게 이제 이게 서방교회가 그래요. 서방교회는 이렇게 양쪽에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오고 동방교회는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내려오는 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은 숨어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거나 성경에 없는 말씀은 그거는 방언 아닙니다. 그거는 귀신의 영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은 뭘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경과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넬렐렐렐렐렐 하고 하는 게 무슨 성령인 것처럼 그거는 성령 아닙니다. 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효년 양식 아까도 말씀드렸죠. 효년 양식의 은유적 표현이나 말씀의 영이신 하나님이 횃불 불꽃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현언하시죠. 그 다음에 성자는 횃불 불꽃 속에 숨어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현언하세요. 그 횃불 그 불이 그래서 빛 등불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횃불 불꽃으로 표징된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육신에 대한 말씀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연결이 되세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서방교회에서 이 교리적인 논쟁에서 본질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헬라 철학의 본질, substantia, 본질 혹은 형상 이런 것만 가지고 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삼일조론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18장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까지를 자세히 읽으시면 자연히 이 삼일체론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 이상 앞에서 살펴본 성경의 증언에 근거해 볼 때 스스로 숨어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각종 은유적 양식으로 자신을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 세 번 계시하신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스스로 숨어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초화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레네우스도 마찬가지로 창조에서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는 구원의 경륜을 삼위일체론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그는 구원자, 구원과 창조의 근원을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죄와 창조의 질서 안에 들어와서 죄가 창조의 질서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붕괴하는 힘이라면 새로운 창조는 죄를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새로운 창조이며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분은 다름 아닌 바로 창조자 자신이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은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원자 하나님은 구세주 성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이 책이 아주 간략하게 나온 학생들을 위해서 나온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책인데요. 이 책이 트리니테츠라는 책이죠. 삼일초론이에요. 이전에는 이 삼일초론이 이걸 라국장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는 이 삼일체론을 별로 다루지 않았는데 이 요 앞부분에 조금 요 한부분 요 부분에서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삼일체론을 어떻게 찾아낼까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아직도 제가 이걸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여전히 교회사에서 얘기되어졌던 그 개념으로 그 개념의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연구를 하다고 저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어가는 19장 그 삼위일체의 경륜적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 읽으시면 다음에
다음 주에 할 19장의 제목이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의 경륜적 선교 역사. 이거를 읽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맨 나중에 이야기한 아타나시우스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륜적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해하면서 삼일체론을 얘기한 것처럼 바로 제가 여기 삼일체 하나님을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해함으로 인해서 삼일체론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